안녕하세요. 지금은 새벽 5시 반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사실 거의 지금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지금 저는 인천에서 배를 타고 덕적도를 가보려고 나왔어요. 레이차를 싣고 한번 섬으로 가는 건 처음인데 이게 배를 타고 가는 게 예매가 불가능하고 선착순이라고 해서 정말 일찍 나왔습니다. 6시 반부터 줄을 서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차를 탑승 가능한 차까지만 하고 이제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배를 타고 가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어떨지 조금 걱정이긴 한데 일단 한번 가보려고 나왔습니다. 부디 제 앞에서 끊기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일단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6시 반인데 도착하니까 조금 밖에 밝아지고 다행히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근처 오니까 이렇게 어디 가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덕적도 간다고 하니까 차 앞에 덕적도 써진 이렇게 푯말을 놔주세요. 그래서 지금 한 7시 정도? 30분 뒤에 이제 배 타는 선적 비용을 직접 오셔서 결제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도착해서 조금 불안해가지고 제가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결제하는 거 맞는지 뭐 이것저것 직원분께 여쭤봤는데 레이 보자마자 이거 전기차 아니냐고. 전기차는 뭐 아시다시피 요즘 폭발 이슈가 많아가지고 배터리가 50% 이상인 차는 못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싸운 커피를 좀 마셔야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차가 진짜 많네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번 가서 괜찮으면은 백패킹도 너무 도전해보고 싶어요. 몇 년 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선뜻 가지를 못하겠네요. 장비는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런데 백패킹 언제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배까지 차 다 싣고 배에서나 조금 자든지 아침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배고프네 또. 1층에 진짜 사람들이 많거든요. 앉을 데도 없고 북적거리는데 2층에 오면 이렇게 고객 라운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표 끊으신 분들은 2층으로 올라오셨다가 배 탈 때까지 여기 있다가 가면 될 것 같아요. 50분을 마감한 여러분, 서둘러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가도 되고 그냥 바닥에 편하게 누워서 갈 수 있어요.
인천으로 가는 배 예약하는 곳 바로 근처에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여기 말고는 장 볼 곳이 없다고 하니까 장 안 보신 분들은 여기서 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적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고 생각보다 여기 무조건 다시 또 올 것 같은 느낌? 일단은 배를 싣고 오는 차를 싣고 오는 배는 크기가 커가지고 혹시나 배멀미 할까봐 걱정했는데 배멀미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일요일날 나가야 되는데 금요일날 오신 분들, 토요일날 오신 분들 다 같은 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차를 실을 수 있는 시간이 딱 오후 3시 반 딱 이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예약이 안 돼요. 인천항으로 가는 건 예약이 안 되고 대부도로 가는 거는 예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올 때 이제 차랑 선착하는 비용 말고 이제 제가 타는 비용을 이미 왕복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조건 인천항으로 가야 돼서 내일 일찍 와서 차량 승선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해요. 8시 정도에는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불안한 건 안 되니까 일찍 와서 차량 승선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시 전까지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일단 오긴 왔는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계획을 잘 안 세워가서 지금 지도를 하나 가져와서 어디를 갈까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가볼 만한 곳도 많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여기 지금 지도 보면은 MTB 코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전거 실어서 와가지고 여행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백패킹의 성재답게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백패킹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까운 곳으로 밭지름 해변? 여기도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밭지름 해변도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간다고 하던데 어디를 갈까 고민이에요. 일단 밭지름 해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섬 여행 진짜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밭지름 해변에 왔습니다. 이렇게 소나무가 엄청 빼곳해서 그늘이 많고 시원하고 타프도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주말인데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화장실도 근처에 있어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한번 구경하러 왔다가 보이는 뷰가 너무 이뻐가지고 차에서 의자만 하나 덩그러니 갖고 왔어요. 여기 앉아서 오늘 뭐 할지 좀 잠깐 생각을 해야겠어요. 과자도 하나 챙겨왔습니다. 밭지름 해변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소포리 해변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훨씬 더 크고 조금 더 캠핑하기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햇빛 가려주는 이런 타프가 있는 자리도 있고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저쪽 뒤쪽에 소나무 있는 쪽에도 많이 하시네요. 날이 추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햇빛이 되게 강한 느낌이에요. 근데 덥지는 않고
약간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캠핑하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2시간 소요됐는데, 그냥 이제 백패킹 하듯이 배낭만 메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덕적도까지 1시간이면 오거든요. 비용도 부담이 없고 시간도 오래 안 걸려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주말에 1박 2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포리 해변 근처에 오토캠핑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용료도 별로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어가지고 따로 예약은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예약은 하지 않고 왔어요. 어떻게 생겼나 일단 걸어서 한번 가서 보고 괜찮으면 거기로 가야겠습니다. 사이트 바로 옆에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이렇게 타프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빈자리가 많아서 예약 안 하고 오셔도 많이 불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타코야키를 만들 거예요. 타코야키 틀이 없으면 못 만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후라이팬에도 가능하더라고요. 뭐 간식으로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이렇게 다 만들어서 포장하는 이런 박스도 같이 들어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아니 저는 타코야키 이 모양이 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맛이 괜찮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와 밀키트로 이런 맛을 낼 수가 있네요. 진짜 밖에서 사먹는 타코야키 맛이랑 똑같아요. 이거 약간 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야식이랑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캠핑장 뒤쪽으로 이렇게 산책길이 있어요. 조금만 배부르면 차
잠이 미친 듯이 와가지고 계속 차에서 졸다가 좀 걸으려고 나왔어요. 진짜 조용하고 한적하고 배에는 그렇게 덕적도 가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다 덕적도 가는 게 아니었나 봐요. 막상 오니까 그렇게 사람 붐비지도 않고 캠핑장도 이렇게 되게 한산한 느낌이에요. 저녁은 소꼬리찜 하려고요. 이것도 백년밥상의 밀키트입니다. 소꼬리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약간 날씨 쌀쌀하니까 약간 이런 따뜻한 음식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밀키트로 되어 있습니다. 양이 진짜 많은데요? 완성. 너무 괜찮죠? 맛있겠다.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서 슉슉 떨어져요. 슉. 열렸죠? 어차피 전기 안 써요. 아, 전기 충전기 다 써서? 네네. 아. 수고하세요. 네,
저는 지금 진리향 쪽으로 와서 인천항으로 나가는 오늘 차실을 선접해 티켓을 구입을 했습니다. 경차라서 비용은 4만 3천 원 나왔어요. 어제 그렇게 먹어가지고 배가 별로 안 고프다 생각했는데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배고프네요 또. 양이 많고 약간 포항식. 덕적도에서 소야도로 넘어왔고요. 소야도에 있는 뜻부루 해변입니다. 여기도 바로 뒤쪽에 캠핑장 있는데 다음에는 여기서 한번 캠핑해보고 싶어요. 여기도 시설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하니 어딜 가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좀 봐봐. 진리향 근처까지 왔는데 배 타기까지 한 1시간 정도? 조금 여유 있어서 한쪽만 평타나 하고 여기서 쉬었다가 이따 배를 타야겠습니다. 뭔가 피곤해가지고 좀 누워서 쉬다가 배 타야 될 것 같아요. 짠, 바로 앞으로. 이제 다시 승선하는데요. 왼쪽 초록색이 대부동이고 오른쪽이 인천항입니다. 3시 반이어서 3시 정도부터 이제 승선 시작하는데 색깔 맞춰가지고 줄 서서 하나씩 탑승하면 됩니다. 탈 때는 처음 인천에서 들어올 때는 직원분이 차를 다 실어주시는데 돌아갈 때는 운전을 차에 신는 것까지 직접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인천항에 도착을 했고요. 1박 2일 덕진도 여행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배에서도 타기 전에 약 먹고 좀 누워있고 쉬니까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서 또 열심히 여행도 다니고 하세요. 내일 또 돈 벌러 일을 하러 가야 하기에 또 섬에서 나와 육지로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